오늘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 나온 종목 두 가지, 그리고 기대감 나오는 종목 두 가지, 총네 가지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네, 지난 12월에 인보사 사태로 인해서 개선 기간을 1년 정도 부과받은 종목인데요. 일단 어제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감사 의견을 적정을 받았다면서 형식적인 상장 폐지 사유는 해소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거래 정지는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코오롱 티슈진 주주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실적도 현재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666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넘게 감소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코오롱 티슈진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들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인데요. 앞서서 이마트 측에서 가양동 부지를 내놓았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 현대건설 측에서 가양동에 이마트 부지를 매입했다라는 공시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내놓았습니다. 매매 대금은 6,820억 원으로 나왔고 현대건설의 컨소시엄의 지분은 30% 가깝게 측정이 됐다고 합니다. 최근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원전 플랜트 건설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키움증권 측에서는 목표가를 7만 4천 원까지 올린 상황인데요. 개인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잘 이 주가 흐름을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 나오는 종목입니다. 환인제약인데요. 정신치료약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올해 매출이 급증했고 이와 함께 거래대금도 크게 는 상황인데 올해 들어서 주가가 33%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타사와 대비를 했을 때 부채 비율도 낮아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번 해에 계속해서 큰 성장세를 이뤄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어제 한국투자증권 측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카지노 오픈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목표가를 2만 9천 원대까지 올려잡았습니다. 2, 4분기 휴가 시즌이 시작이 되고 카지노 오픈 등으로 실적 성장이 전망이 된다라는 이유 예서입니다. 또 해외 입국자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롯데 관광개발 계속해서 살펴봐야 한다라는 어제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